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의 햇빛 가득한 마당을 품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시내에 있어 생활 편의성은 보장된 곳으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시내의 단독주택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목 대지인 한필지 토지 면적 320제곱미터 약 96.8평에 1980년 1월 사용 승인된 면적 80.5제곱미터 약 24.35평 블록주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의 거실과 마당 기준 남향으로 방 3개에 거실, 욕실 2, 주방 구조의 본체 옆에 출입구를 달리하여 방 하나, 미니 주방 겸 거실, 욕실 구조의 별채가 있는 구조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보일러 작동은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 주택의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홍성 시내 전경 안에 들어있는 주택을 만나볼까요? 상공에서 보니 홍성역과 그 앞의 택지 조성된 곳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 건너에 조성된 지 얼마 안된 고층 아파트도 보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 높지 않은 빌딩도 보이네요. 주변에 보이는 홍성 시내도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인근의 너른 운동장은 홍성중학교입니다. 시내 생활권이니 웬만한 곳은 도보로 접근 가능하겠지요. 반대편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네요. 조만간 추수가 시작될 들녘을 품은 고즈넉한 시골 풍경입니다. 아파트 옆에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요.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주변 주택들은 여유로운 공간을 볼수 없는데요. 이 주택은 전면에 너른 마당을 품고 있네요. 풀이 웃자라 있는 마당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홍성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에 있어 조용한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잠시 살펴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학교는 걸어서 5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일 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비롯한 역, 마트,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도보 5분에서 20분 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도 자차 10분이면 가능한 시내 생활권입니다. 홍성역과 가까워 도보로도 10분이면 갈수 있어 현재도 기차를 이용할 때 좋은 점이지만 조만간 서해선 고속전철 운행이 시작되면 수도권과 더욱 가까운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왕복 2차선 도로와 인도에 바로 붙어 있네요.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 울타리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좁지 않은 마당이 맞아주네요. 집을 비우면서 올해 처음으로 마당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원과 일부 텃밭으로 써도 좋을 공간입니다. 남향집이라 마당 안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담장 아래 장독대를 지나 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나타납니다. 안쪽에 벽난로가 놓여 있네요. 벽난로 옆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기역자형 구조의 치사는 LPG입니다. 주방을 지나면 안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창은 크지 않지만 남향으로 창을 내서 방 안이 환합니다. 방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들였는데 공간이 좁지 않네요. 벽난로 옆은 다용도실 겸 욕실이 있네요. 공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널찍합니다. 현관 오른쪽의 방은
남향으로 큰 창을 냈습니다. 창을 열면 마당과 소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맞은편의 방도 큰 창이 마당을 향해 있습니다. 거실과 방의 창은 전체적으로 모두 마당을 향해 있네요. 바로 옆의 별채형 공간으로 가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미니 주방 겸 거실을 지나치면 제일 안쪽에 제법 큰 방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네요. 주방 맞은편의 욕실도 좁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지역이지만 외곽에 있어 조용한 동네입니다. 생활 편의 접근성 뛰어나면서도 한적한 생활이 가능한 곳이죠. 남향집이라 햇살 풍부하고 따스한 느낌의 집입니다.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생활을 꿈꾸지만 도시의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완전한 기촌이 어려운 분께 권해드립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니 다른 용도를 찾으시는 분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